Thank you.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지상에는 최대 두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사건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성탄의 사람들을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오늘은 네 번째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녀 혼자 몸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당신은 우리 하나님을 당신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고 얼마나 좁습니까? 무궁무진한, 그리고 사람을 직접 지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은 처녀 몸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직접 지으신 분입니다. 내 생각 속의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실 것 같습니다. 내 사고 속에 계신 하나님, 당신 생각 속에, 당신 사고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사고,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 밖에 계십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역사에 과연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함께 하셨는지, 역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과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7대 사역,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7대 역사, 그리고 7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통해서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종합적으로 네 가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성령님, 오늘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잠깐 기록을 하겠습니다. BC 1450년에서 BC 1400년 사이에 창세기 49장 10절, 그리고 BC 750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되었던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사건,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8절, 마태복음 1장 20절, 그리고 3장 16절, 4장 1절 이하,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누가복음
10장 21절 로마서 8장 11절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한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이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라는 사람을 통하여 예언하시기를 실로가 오신다 했습니다. 실로는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 1500년 전에 하나님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어느 신이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신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 속에 계셨습니다. 모세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1500년 후에 바로 오시리라고 하셨던 메시아는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BC 750년에서 680년 사이에 성령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때가 언제 있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50년 전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란 말은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다윗과 이새, 이 집안은 유다 집안입니다. 바로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창세기 49장 10절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사건은 이사야 시대에 와서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가지가 메시아가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오시는데 성령 사건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사야 11장 2절에 그 위에 누구 위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 위에 누가 강림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은 바로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마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전생애가 성령 사역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총명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 총명 자랑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 가장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 있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은 그분이 세우시는 계획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재능, 그분의 능력,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가공할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홍해 바다를 갈라내실 때 바람으로 갈라버립니다. 우리 흔히들 바람을 성령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임하면 길이 없는 바다도 갈라내시는 이런 각오할 능력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있습니다. 지식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 경외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를 안다고 했는데 저분을 보았더니 저분이 항상 예배를 사모합니다. 늘 교회 중심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털 그런 그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모든 범사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에서 예언된 성령의 우리 주님과 함께하시는 이 사건, 예언됐던 이 사건은 그 후에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75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성령 사역 대표적인 일곱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천사가 와서 한 여인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이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전해준 첫마디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그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평안할지어다. 은혜가 임한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임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셔서 천사로부터 이러한 인사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성령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일곱 가지 사역의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는데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마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마귀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가까이 오질 못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 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주님께서 귀신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해 주셔서 또는 귀신들을 주님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악한 영들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다 쫓겨나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저는 집회 현장에서 귀신 돌린 사람이 가까이 가는데 손을 얹지도 않고 1m 가까이 갔더니 그냥 나가 떨어져요. 강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때는 귀신들이 그냥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함께 할 때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남에서 안전병이라 할지라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베드로 요한 같은 성령의 사람을 만났더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장 본인들이 되셔야 돼요. 아무에게나 되느냐?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는 남종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신다 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생명 같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게는 놀라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신다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작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종이지만 감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다른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런데 그분이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죄를 지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온 세상이 죄로 어두워진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은 우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너무나 슬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어떻게 기뻐하셨나요?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사. 지금 우리 환경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환경은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기만 합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나라의 모든 돌아가는 것도 시대의 흐름을 보면 우울하고 경제적인 것도 정치도 내 가정도 이 사회도 전반적으로 보면 우울합니다. 한국 교회도 우울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나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매사가 긍정적인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자꾸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기쁨의 영. 그분은 소망의 영이세요. 우리를 결코 그분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너 이 기쁨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라 있습니다. 영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그때 누가 함께 하셨나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에요. 나를 다시 살리시는 영인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목숨도 살리시리라. 우리 예수님을 살리시는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 내 마음에 그분이 계시면 내 죽을 목숨도 살리신다 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린 당연히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이 계시면 나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수님께서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밤낮 없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을 맴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 그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오병이의 사건 현장에 있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에 성경은 가무자입니다. 5,000명이 먹고 열두 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는 현장, 그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죽은 자 살리시는 나사로 살아날 때 모습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셔서 돌아가실 때 그들 주변, 예수님 주변에는 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 도망갔던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가뭄자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건이 요한복음 20장 22절 전후 사건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도망갔느냐, 왜 나를 부인했느냐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내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시험 들게 한 사람, 나를 헐뜯었던 사람들, 나를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 나를 사기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본다면 당연히 원망해야 되고 다투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예수의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나십니다. 떠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감람산에서 성경은 강좌기를 약 500여 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좌우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세를 일기로 마지막 남기시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성령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떠나실 때도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의 전 생애는 전부 성령과 함께 하신 생애였습니다. 떠나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 받으라. 주님께서 하셨던 성령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곱 가지, 예수님의 성령 사역 대표적인 일곱 가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일곱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하는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십시오.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시간은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잠깐 기록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6절,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 히브리서 10장 29절,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첫째 의미는 사도행전 2장 4절을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120여 명이 남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바로 이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오순절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명. 그런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일곱 가지 이 현상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던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한다면 외국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은 그 다른 언어를 모릅니다. 한 번도 그 사람들 입에서 이 언어들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났더니 이 언어가 한 번도 자신들이 수없이 내뱉은 말 가운데 이런 언어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 다른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최소한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모습을 돌아봤더니 매일같이 내 입에서 난 숱한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온갖 말들을 내가 말을 하면서도 몇 마디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말을 매일같이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쏟아낸 그 말 가운데 전혀 나는 이런 언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언어일까요? 나는 지금까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마다 비판하는 소리요, 그런 말만 쏟아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 항상 남을 지적하는 소리,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항상 거짓말하는 소리,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늘 짜증 섞인 소리들, 부정적인 소리만 늘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는 남을 칭찬하는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남에게 항상 높여주는 소리 한 적 없습니다. 남을 위로하는 소리를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났더니 다른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소리만 했던 내뱉었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늘 긍정적인 소리를 하게 됩니다. 남을 늘 깎아내렸던 이러한 말을 했던 내가 남을 자꾸 세워주는 소리만 합니다. 남에게 상처주는 소리만 했던 내가 항상 남의 상처를 싸매주는 이러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갑자기 내게 임하실 때 예고하실까요? 아니에요. 성령은 소리 없이 임합니다. 내 마음속에 소리 없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어떻게 영분별하냐면 첫째는 내 입이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내 말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관적인 소리만 하고 부정적인 소리만 하던 내가 갑자기 이제는 긍정적인 소리로 바꿔지고 감사의 소리로 바꿔지고 항상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항상 소망의 소리로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날마다 주님을 이야기를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더니 자꾸 예수님 정인되고 싶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정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라, 뭐 예수 정인되라, 세미나 해서 안 됩니다. 남이 간증 듣고 내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교육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끌어오르는 불덩이 같은 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이런 정인된 이 열정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을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자녀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창한 걸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 작은 것, 내 가정에 너무나 사소한 이러한 일들, 작은 것에서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 감동 받으세요.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거기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은 자유함입니다. 죄와 사망에 잡힌 나를 해방시켜버려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 그리고 사단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묶여있던 내가 성령님이 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한 가지 참 감사를 드려야 되고 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지를 여러분 꼭 이 필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단히 자기 자신만 믿고 행동하면 가장 얕은 그리고 한계점이 있어요. 더 이상 못 넘어갑니다. 우리 모습을 볼까요? 아침에 결심했던 마음이 해가 저물기 전에 이 결심한 마음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생각이 또 바꿔져요. 우린 그만큼 연약합니다. 잘 무너집니다. 우린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부부 사이에도 금방 좋았다가 또 다툽니다. 우리 스스로 내 자신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한 폭이 풀과 같은 존재, 항상 흔들리는 내 인생, 어떻게 하면 강해질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따라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나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아무리 환난이 몰아쳐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분은 가장 강한 분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늘 사모하고 성령님과 늘 함께 하기를 우린 소원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는 말 그대로 절망의 시대, 흑암의 시대, 암흑의 시대, 그리고 내일 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불확실성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내 모습 들어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밤이 오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이 가장은 이 가족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일 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며 살아갈까? 이 가족들을 생각할 때 암담합니다. 그때
내게 소망을 주신 분 누구일까요? 성경 강좌입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나니.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소망이 넘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마다 소망이 넘쳐요. 이 넘친다는 말은 내가 형언할 수 없는 오늘 이러한 조그마한 은혜 가운데 세상 일을 바라볼 때 자신만만하고 겁내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그분의 능력으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따르세요.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늘 은혜 생활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는 것에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교회 생활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무든지 하나님 앞에 아깝지가 않아요. 다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상 것이 싫어져 버려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 흐르는 것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오지 않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따라하십시오. 내게는, 크게 하세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크게 따라하세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님이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변합니다.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2016년 그대로 가지 말고 새롭게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나를 컨트롤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은 모든 게 변화되고, 이제 어떻게 변화되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사람을 고치기도 하세요.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첫째는 내 마음이 고쳐지고, 그리고 내 육체가 질병이 고쳐져 버리는, 가장 병든 체질이 변해서 건강한 체질로, 가난한 체질이 변해서 부유한 체질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 되십시오. 그 새 사람의 말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이런 새 시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15절에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다시 따라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성령 임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돈도 중요하고 세상과 여러 가지 조건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이 세상 다 내가 가진 것 같아요. 그분께 다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따라하십시오.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역사의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따라하세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갈라디아 5장 16절에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한 해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년에는 성령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항상 이 민족이 간절히 우리가 바라기는 성령 충만한 민족 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